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9일 오후 5시 포운 아트홀에서 제3기 무대예술연수생 수료식을 갖고 공연계의 무대예술 전문교육을 수료한 연수생 11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활동 우수자에게는 부상과 함께 별도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를 맞는 무대예술연수생은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5주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디자이너, 무대 기계 감독 등 국내 최고의 공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론 교육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의 마술 피리와 재단 상설 기획 공연인 토요 키즈 클래식, 마티네 콘서트 등 재단에서 주최하는 모든 기획 공연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5주차에는 큰 어울 마당에서 교육생들이 두 개조로 나눠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대본 작성, 세트 제작,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등 전 영역에 직접 참여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단 측은 내년 1, 2월 중 제4기 무대예술 연수생을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에 앞서 올해 12월 중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추후 운영 및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